이 주인 마음을 이걸 세 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면 돼. 에? 저희 세 명인데 하나. 하나면. 그러니까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무조건 그냥 2만 원짜리 시켜도 된다는 거잖아. 정 맛있다. 손맛이 기본 있나 본데 여기? 그거 좀 야키바에서 보나 봐. 껍질이 바스락거려. Let's go. 와 가성비 훌륭한데? 안녕하세요 찐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은 감성적인 동네 충무로로 떠나봤는데요. 이곳에 또 기가 막힌 가성비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꼬막부터 편육, 수제로 만든 모듬전과 달걀찜, 김치 오뎅탕까지 이 모든 게 인원 상관없이 단돈 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절초풍 주인 마음대로 세트를 맛볼 수 있는 충무로 통나무집을 소개할게요. 충무로는 이곳만의 감성이 있어요. 인현시장 골목길을 따라오면 매장이 나오는데요. 1, 2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에는 단체석도 마련돼 있었어요. 충무로 통나무집의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브레이크 타임 따로 없이 휴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무로에 왔어요. 오늘 그 감성적인 충무로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가성비 안주가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오늘은 충무로 통나무집 소개할게요. 아니 근데 사장님 이 주인 마음을 1인당 시키는 거죠? 이제 3명이 같으면은 이걸 3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하나면 돼. 에? 저희 3명인데 하나. 하나면 아무리 많이 시켜도 그거면 충분해.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니 나는 이게 2만 원 인당 요금인 줄 알고. 보통 2만 원이면 인당 요금. 인당 요금이잖아. 근데 이걸 하나만 시켜도 된다고? 사장님 혹시 그냥 세트랑 특이랑 뭐가 달라요? 특은 이거는 똑같이 나오는데 네. 이 특은 이 고기 김치찌개가 나오는데 거기다 여긴 라면도 안 들어가는데 거긴 라면도 들어가고. 아 탕만 다른 거예요? 네, 네, 아. 아마 이건 서비스 개념이고 술로 마진을 좀 남기지 않을까 싶네. 아니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가 이 가격에 그러니까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무조건 그냥 2만 원짜리 시켜도 된다는 거잖아. 아니 분위기가 여긴 딱 막걸리 분위기인데. 사장님 저희 막걸리도 하나 주세요. 주류 셀프. 주류 셀프. 주류 셀프. 아. 그냥 가져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이런 데코까지도 해놨어. 되게 와. 오 김치 이거 담근 김치네. 소금 간장 새우젓. 충무로에 이런 집들이 많은 것 같아. 진짜 독특하다. 먹어봐. 제가 생각한 조개 그거랑 다르네. 초고추장 베이스 줄 알았는데 김치 다대기 맛이 훅 들어오니까 고추랑 여튼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주나 보다. 나는 진짜 궁금했던 거 이거 깍두기를 직접 담았을까? 미군 깍두기예요. 많이 익었어요. 담은 거다. 시골스러운 맛. 편육. 편육은 당연히 만든 게 아니겠지? 만들 수가 없겠지? 편육은 힘들죠. 힘들죠. 편육 맛있어. 먹어봐. 살코기 비율이 많아. 이거 먼저 나가세요. 이 왜 안 어울리는 브로콜리 샐러드가 있지? 너무 세련되는데? 뭔가 세련미가 있어서 안 되겠다. 요거트 드레싱이야. 차라리 깨 드레싱이 이 집이랑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목포잖아요. 두 문을 마이크에다가 DJ 마냐 생선구이 하나 있어요. 모듬전 구성. 전 되게 다양하다. 이게 허파전일까? 재밌다. 안 뻑뻑하고 안 찝은데? 그냥 만들었다가 왜 제사 때도 만들었다가 살짝 데워 먹잖아요. 데워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간을 되게 세게 하셨네. 약간 이 집이 양념을 좀 진하게 하시는 스타일이다. 전 맛있다. 손맛이 기본 있나 본데 여기? 전이 다 맛있다 그치? 전이 맛있어. 전이 다 맛있다. 동그랑땡. 동그랑땡 나눠 먹자. 잘라서. 이야 수제야.
사장님 이거 동그랑땡 수제예요? 어, 우리 직접. 이걸요? 와우. 우리는 네. 다 만드는 거. 편육은 아니잖아요. 편육은 이제 우리가 40년이 넘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지. 대박인데? 이야. 원래 이 사이즈로 나오는 거 맞죠? 맞죠. 이야. 맞죠. 와, 가성비 훌륭한데? 탕도 조그마한 뚝배기, 작은 뚝배기가 아니야. 압구정에서 2만 원 불가능하죠? 2만 원? 5만 원도 불가능하겠다. 오뎅이 듬뿍 들어간. 왠지 손맛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 아,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김치찌개보다 그냥 김치오뎅탕. 김치오뎅탕 느낌. 응, 김치오뎅탕. 아니 깍두기도 직접 담그시나 봐요. 어떻게 이 가격으로 줘요? 2만 원으로? 저렴할 때 저렴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 꼬막도 삶고 손질하고 아침엔 작업을 아니면 바람이 남는 거야. 많이 팔면 푸근한 이 감성이 좋아. 저런 많이 팔면 남아요. 많이 팔아 드릴게요. 뭘 주문하자. 사장님 생선구이는 뭐 무슨 생선구이예요? 고등어. 고등어 하나 주시고요. 갈비찜, 매운 갈비찜도 하나 주시고요. 공깃밥 있어요? 하나만 주세요. 순대는 먹어봤어? 아 그럼. 나 순대 못 찍어드세요. 소금 안 찍어. 그냥 아무것도. 저도 소금.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경상도가 쌈장. 쌈장 찍어 먹어요. 포장마차에서 순대 시키잖아요. 쌈장. 그냥 쌈장 기본으로 나와요. 전라도가 초장이었나? 뭐 찍어 먹어. 초장이요? 그러니까 젓갈 찍어 먹는데 있고 제가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가서 포장마차에서 순대를 시켰는데 쌈장이 나왔어. 제가 소금 없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소금 먹는 사람 없다고. 어 없지 없지. 네. 저보고 서울촌놈이라고 했어. 아니 아까 내가 생선구이 왜 시켰냐면 아까 걸어오는 길에 고등어를 밖에서 이렇게 구워주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었어. Let's go. 고등어 오랜만에 먹어. 그러니까. 어? 그 와중에 야키바에서 구웠나 봐. 껍질이 바스락거려. 그러네.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기름 있는 부분 맛있는 건데. 아래집에 주만 하나 해주세요. 나는 생선구이 너무 좋아하는데 밖에서 파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고등어 이거 만 원짜리 하나 시켜서 그냥 막걸리 먹으면 되는 거잖아. 고등어 만 원이면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그게 아니라 밥집에서는 좀 싸도 술집에서는 싸지는 않잖아. 아니죠. 그게 한 마리 통으로 2만 원 사이즈로 나오면 보통 고등어 반 마리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밤 점심에. 그런가? 근데 식재료 값이 또 너무 올라서 이해는 돼.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할까? 식재료 값 실제로 많이 오른 건 맞아서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러면은 맞아, 내가 먹을 때가 되면 또 이해가 갑자기 안 가. 아유 행복하게 드십시오. 네, 맛있네요. 이게 충무로 감성이구나. 이게 먹어요. 행복하게 드십시오. 잘 주고 만족스럽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커피 왔는데 8시였는데 마늘향 좀 풀어줘야 된다. 좀 끓여야 된다. 김치 오뎅국은 좀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 손맛이 있으시네. 다 뭐든지 다 등갈비를 하기에는 살코기 비율이 너무 많은데? 그냥 등갈비 밑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붙어있는 살코기 옆에 그 아, 확실히 쫄아야 돼. 아까 좀 순진했어. 아까는 맛이 좀 따로 놀았어. 달달하다 진짜. 찍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떡이랑 진짜 잘 어울려. 나는 조금 단맛이 강하긴 한데 그래 단맛이 강하니까 이 떡볶이랑 그래서 잘 어울린다. 맛있어? 제일 맛이야. 초딩 입맛이야. 이 소스랑 떡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먹었는데 밥볶음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볶음밥은 또 은근 소스가 많으면 안 돼요. 깍두기 넣읍시다. 아, 네네. 자르면 제가 자를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보여요? 네, 제가 자를게요.
와, 역시. 하트 만들어주세요. 하트? 우리 또 열심히 한다, 또 그 와중에. 오케이? 예뻐요. 이제 끌게요. 꺼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깍두기를 더 잘게 잘랐어야 돼. 무 하나 넣어도 되겠다. 맛있을 것 같아. 아마 판단이 좋죠. 네, 무는 적당히 크게 있어야 돼. 역시 볶음밥이 마무리네. 네, 오늘 제가 충무로 충무무집이라는 곳에서 주인 마음 세트를 시켜가지고 음식을 먹어봤는데 사실 2만원이잖아요 엄청 막 맛이 특별하고 어마무시한 거를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가격에 너무너무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손맛이 좀 좋으셔가지고 그 뒤에 나온 매운 갈비찜이랑 생선구이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튼 찐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 씨와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